자, 이번 시간은 193페이지 14번입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리인 자격으로 갑수의 부동산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5천만 원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이 경우에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을은 자신의 대리권을 남용한 것입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갑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번, 을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위하여 한 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X.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자, 15번이죠.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이죠. 아,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16번. 임의 대리권의 법정 소멸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요? 본인에 대해서 사망 한 가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본인의 파산은 법정 소멸사유가 아닌 거죠. 17번입니다. 통솔과 판례에 의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우리가 대리님을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는 것을 우리가 현명주의라고 하고요.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포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부부 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상행위의 대리에 관해서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8번 문제입니다. 대리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대리님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미성년자의 대리 행위를 미성년임으로 이유로 뭐할수 없어요?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옳은 것은 1번이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현명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2번은 뭐죠? X고요. 3번. 궁방만 본인이죠. 궁방만은 본인을 표준화하고 경솔모경음은 대리인을 표준화하죠. 그 다음에 5번부터 볼게요. 5번.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했어요. 그러면 강박을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인데.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할 때, 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어요. 그럼 을은 선이고, 무과실이고, 본인이 악이라면, 이 사람들은 뭐죠? 선이고 무과실인 거죠. 왜냐하면 대리인만을 가지고 선인지 과실이 없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의사결정하는 주체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본인이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본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선이고 무과실인 것이 아니라 악의가 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4번.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 그러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그럼 본인이 과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얘네들은 뭐요?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돼야 되고요. 따라서 4번도 X가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 보시면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C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원칙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C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만요? 궁방만 본인인 거죠. 따라서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결정하고 어느 사정에 지 부지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A, 선악은 A,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X죠.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복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미 대리는 복들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미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죠. 따라서 4번,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X죠. 하나요가 아니라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네. 2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그 이중매매는 반사배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나 칭하고 병에게 갑소의 부동산을 매도했어요. 매각하세요.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해요. 첫째,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한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세 번째, 있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다시 말하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만 표현들이가 성립됩니다. 근데 지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가 서류를 위조해서 팔아먹었다면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표시한 것도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도 아니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것도 아니니까 표현들이가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합니다. 3번, 계약의 무권대리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자,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에 선임할 수 없다. X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4번이 답이에요. 자, 있던 대리권을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4번, 갑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려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입니다. 그럼 을은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병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그러면 이 대리권이 있는데 그것을 넘은 것이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4번이 맞는 질문이고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숙권행위는 대리인이 있지만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것. 4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는 경우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냐하면 복대리인도 본인이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다면 무권대리죠. 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누가 추인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갑이 추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은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X죠. 왜요?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4번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5번 X입니다. 왜냐하면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23번이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왜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2번이 X가 됩니다. 24번이죠.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이 대리인 거죠. 따라서 본인에 대한 관계나 제3자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승낙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X입니다. 3번, 반복적이죠?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4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인 거고요. 5번, 복대리인 행위도 표현일이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표현일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일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갑의 임의되는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였다. 병에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3번이 답이죠. 한정 후견 계시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26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이 무과실인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을에게 대리권이 없죠? 자, 그러면 대리권이 없다면 상대방인 병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갑 본인이 뭐 하지 않느냐? 추인하지 않느냐? 따라서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상대방인 병이 선택할 문제인 거죠. 4번.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27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친구 을에게 수요하였는데 을이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을의 대리권은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이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물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그 최고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으므로 2번 보시면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병어 갑에 대한 채무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죠. 다른 질문 볼까요? 1번 X예요. 왜요? 표현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 3번 X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선의이어야 하니까요. 4번입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의 과실로 과실상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먼저 X가 되고요. 5번. 자, 권한을 넘는 표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언제요? 대리행위시죠.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를 할 때 선이고 무과실해야 표현들이 성립되고요. 따라서 그 후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5번은 X가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기억은 X가 되고요. 4번,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디귿 맞죠? 왜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 되고 그 다음에 1번,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채무 이행이 가능하니까 1번도 맞는 거고요. 따라 옳은 것은 디귿 리을에서 5번이 답인 거죠. 29번입니다.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사망하면 본인의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겠죠. 왜요? 추인은 본인이 할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무권 대리인이 사망을 했으면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X예요. 왜요? 무권 대리는 뭐할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추인할 수 없으니까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도 추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0번 문제입니다. 무권 대리가라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래요. 자, 5번을 보시면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 대리인을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게 뭔가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6권은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이어야 하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이거는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리권 흠결이 가나요? 무권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은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병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요. 그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가 있으므로 1번, 을이 무권 대리인임을 알았던 병은 악의 병은 갑에게 을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32번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죠. 왜? 채권은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채권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33번입니다. 무권 대리의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추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바르게 표시한 거죠. 자, 그럼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누가 할 수 있죠?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그러면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는데 무권 대리인도 상대방도 추인할 수 없고 누구만이? 본인만이 추인할 수 있는데 이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묵시적 추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죠. 누가 행위를 해야 돼요? 본인이. 따라서 본인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묵시적 추인이고 추인인 거죠. 그럼 보자고요. 기억,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자 본인이죠.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러면 그 받는 행위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인 거죠. 묵시적 추인입니다. 4번,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누가요?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본인이 유예를 요청한다는 말은 시간을 달라는 얘기죠. 시간 주면 내가 이행하겠다는 거죠.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묵시적 추인인 거죠. 5번, 무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임대 명의 영수증을 받고 무권 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누가요? 본인이 스스로 영수증 받았고요. 본인이 차임의 일부를, 본인이 스스로 뭘 받았습니까? 영수증을 받았습니까? 본인이 뭐 한 거죠? 묵시적 추인한 거죠. 근데 리을은 아니에요. 왜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묵시적 추인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 장기간 형사고소로 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X인 거죠. 따라 답은 1번입니다. 34번입니다. 계약에 대한 무권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X죠? 그 다음에 2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상대방은 처리할 이유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겠죠. X네. 그 다음에 3번, 자 추인을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인 거죠. 또 변경을 가한 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3번,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고 적법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3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해배상은 원칙이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다.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실내이익배상이다. 이렇게요. 나는 계약 체결서의 과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법에서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일단 이렇게 손해배상 원칙이 이행이익배상이고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은 실내이익배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이 아닌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 원칙이 이행이익배상이기 때문에 4번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권 대리인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음을 믿음으로 생긴 실내익 배상이다. X가 되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외에 나머지 손해배상은 다 뭐죠?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 예외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3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나 경계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4번 민법은 채무 이행에 있어서는 쌍방 대리를 허용하므로 변제 일종인 대물 변제에 있어서도 쌍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37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표현 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요 3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서 다음 시간입니다.